일반 보수니까 네. SNT 기어스가 8위, 10개 팀 네. 중에 8위예요. 네. 4승 8패, 네. 승률 3할 3푼 3리. 네. 뭐 야구 용어를 써봤는데요. 아, 네. 8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대시 같은 경우는 4위입니다. 7승 네. 7패, 정확히 5할 승률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대시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 대회에서 상당히 그 두 게임을 좀 아쉽게 내줬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순위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ST 기어스는 좀 몇 게임 분전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신장의 열쇠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예, 지금의 아쉬운 성적을 좀 예,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경기부터 다음 경기인 DSB 팀 우지원 그리고 NIS 세명 ENC 다시 한번 SNT 기어 남일건설 영푸드 시스템 에너스킨 경기까지 해서 총 7경기의 일반부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의 국가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경기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여기 나온 일반부 오늘 지금 첫 경기 2경기부터 나오는 팀들이 네. 일반부가 20개 팀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승패를 가려서 8차 대회까지 펼친 다음에 가장 많이 포인트를 받게 되는 팀하고 그리고 마지막 9차 대회의 예, 결선리그를 통해서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예, 그 대표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SNT 기어스는 이동윤 선수, 김채린 선수, 김명석 선수가 나오겠고요. 교체 선수 없이 3명의 선수만 일단 오늘 경기 이번 그렇죠. 경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대신은 천호성, 강민우, 정천엽, 엄정현 선수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얀색 유니폼이 SNT 기어스가 되겠고요. 빨간색 유니폼이 대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킥게임을 먼저 했죠. 네, 예. 왼쪽으로 전달 그리고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대시의 네. 공격 정찬혁. 네. 일단 대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선수들의 하드웨어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3x3에서 원하는 어떤 3명 다 잘 던지고 잘 뛰고 예, 그런 선수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죠. 자, 양 팀이 사이좋게 네. 1점씩을 주고받으면서 1대1 네, 균형을 그렇죠. 맞추고 있어요. 네. 자, 좀 넓혀줘야죠. 대시의 예. 공격 정찬엽 네. 상대 걸렸고요. 그렇죠. 예, 블락이 좋았죠. 빼줍니다. 예. 김채린 네. 외곽으로 빼주고요. 스크린플레이를 해주고요. 예, 돌파죠. 골 밑에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샷클락 4초 네. 3초 던져야죠.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왔어요. 예.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SNT 기어스의 리드 네. 2대1 대시 확실히 일반부가 경기장에서 소리를 많이 내면서 경기하네요. 그렇죠, 예. 돌파에 들어갈 때 파울. 네, 이번에는 손으로 잡았죠. 네. 예. 저기 몸으로 컨택하는 과정이라면 파울이 불리지 않았을 텐데 예. 이번엔 돌파가 좋았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득점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득점 상황이죠. SNT 기어스의 예. 동점을 만드는 득점. 네. 그대로 2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SNT 기어스의 리바운드. 몸으로 살짝 밀었다는 심판의 판정이었고요. 네. 대시의 파울. 네. 일반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이 많이 안 납니다. 그만큼 네. 타이트한 수비를 그렇습니다. 가져가기 때문에요. 먼 거리에서 2점 슛 상대에게 공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대시 정찬엽 앞쪽으로 전달 천호성 다시 한번 정찬엽 그리고 여기서 파울. 교체를 이어가고 있는 대시 강민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네. 어쨌든 대시 선수들은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세 명의 선수가 예, 잘 던지고 전부 다 잘 던지고 네. 리바운드 참여를 좋고요. 예. 어라운드도 잘 가고 있고요. 네. 예, 또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골 밑에서 그러나 반칙 네. SNT 기어스가 네. 팀 파울을 세 개째 범하고 있습니다. 네. 팀은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 호흡을 상당히 많이 맞춰본 그리고 어떤 조직력을 좀 짜온 예, 그런 느낌이죠. 네, 정확히 네. 손목을 쳐주면서 자유투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대시의 네. 자유투 엄정현 선수고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리바운드 네. 뺏어옵니다. 그대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리드를 찾아오는 대시 네. 네. 3대 2를 만듭니다. SNT 기어스 네, 빅게임을 하고요. 네.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대시의 반격. 네, 공격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점. 공격권은 SNT. 네. 이동윤. 네. 드리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돌파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스틸 성공.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그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 움직임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예. 공간을 찾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예. 공간을 좀 만들어 내야죠. 외곽으로 빼줬습니다만 네. 에어볼이라고 말았습니다. 네.
3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아직 양 팀은 3대 2 대시가 한 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선 대회에서도 대시 팀이 항상 초반의 흐름은 상당히 좋게 가져갔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에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네. 경기를 좀 내준 아쉽게 내준 경기가 좀 있거든요. 네. 지금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초반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리바운드 대시 스틸 네, 성공. 그렇죠. 에센트 기어 본인이 직접 돌아서면서 슛 와, 동점을 만듭니다. 네. 김명석의 득점.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잠깐 뭔가를 놓친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스틸 이후에 실점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선수들이 그냥 10분 내내 좀 집중력을 좀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타임아웃을 요청한 SNT 기어스입니다. 기어스 같은 경우는 3명의 선수가 교체 선수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른 시간에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아 그렇네요. 예. 지금 뭐 7분 8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네. 득점이 석점씩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득점 장면이고요. 네. 골 밑에서 네, 그렇죠. 이번 두 번째 득점이었죠. 네. 내주고 그렇죠. 지금 상황처럼 앞선에서 한 번만 수비가 놓쳐버리면 골 밑에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찬스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대1 수비를 절대 뚫리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수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3x3 수비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민우 선수의 네. 2점 슛까지 그렇죠. 슈퍼 상당히 깔끔했죠. 네. 네. 정말 거들기만 했어요 왼손을. 아 그렇죠. 예. 보면서 확실히 기자님의 농구학 결론을 듣고 나니까 아, 네. 네, 네 확실히 도움이 보는 되나요? 눈이 넓어지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요청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우 네. 탑으로 저, 전달. 다시 한번 강민우 네. 쏩니다. 이번엔 살짝 빗나갔어요. 지금도 패턴 플레이인데 네.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예. 정찬엽의 득점 쉽게 만들어냈거든요. 예. 대시 이번엔 먼 거리에서 SAT 기어 아, 들어갔습니다. 예. 이동민의 득점.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이 그 트랜지션 공수가 바뀌는 상황에서 집중 안 해주면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점 슛으로 맞불. 예. 6대 5. 예. 앞서가는 대시 SNT 기어스. 예. 이동민이 쏩니다. 들어갔어요. 예. 연속으로 2점 그렇죠. 슛을 두 개를 쏘아 올리고 있는 이동윤. 네, 지금 같은 상황도 어떤 더블팀을 가는 게 아니라 더블팀을 가기보다는 두 선수가 골 밑에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맨투맨으로 맨마킹을 해야 되는데 14번 41번 선수가 자기 선수를 놓치고 지금 골대 쪽으로 헬프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곽에 찬스가 났고요. 네, 네. 잘 마무리 좀 해줬습니다. 네, 이제 SNT 기어스는 파울이 5개가 상대에게 허용을 하고 말았고요. 그렇죠. 예. 대시의 공격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네.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SNT 기어스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열세가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좀 선수들을 패스 좋았는데 아쉽네요. 예. 네. 지금은 같은 팀 선수까지 속이고 네.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예,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박스아웃, 예, 기본적인 순간적인 박스아웃 플레이에 집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뱅크슛까지 성공했던 김명석 예. 8대 6으로 앞서갑니다. 예. 자 지금은 이동윤 그렇죠. 선수가 목소리가 네. 정말 커요. 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예. 오, 깔끔하게 예, 성공을 했습니다. 네. 9대 6. 에스티어스는 예, 5번 선수가 상당히 좀 득점과 관련된 개인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다시 한번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기어스 리드 석점 앞서 있는 기어스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샷 클락 5초. 경기 시간도 이제 5분 정도가 흘렀고요. 이동윤 두 점. 네. 리바운드는 정찬엽이 잡아냈습니다. 네. 엄정현. 네. 다시 한번 강민우. 엄정현 수비를 앞에 두고 1대1이죠. 네. 골밑 쪽으로 전달. 그러나 네. 시간이 모두 네.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 대시팀이 이게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데 게임이 이렇게 거듭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분명히 앞선 상황에서 몇 번의 좀 패턴 플레이, 그러니까 프리 오펜스가 아니라 패턴 플레이들이 보여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 차례씩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동윤 선수가 다시 한번 두 점 슛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네, 뭐 이제 시간은 뭐 절반 갔을 뿐이고 저도 네. 3점밖에 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예. 지금 좋았습니다. 강민우의 네. 득점 9대 7 두 점 차. 김명석 앞서 멋진 스핀 무브 이후에 득점을 보여줬던 네. 이 선수 그러나 2점 슛은 빗나갔습니다. 자 경기가 조금 이제 소강상태로 흘러가죠. 예, 4분 정도 5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까 이제 체력에 대해서 워낙에 네. 몸싸움이 많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골밑 쪽 레이업 아, 성공합니다. 엇박자였죠. 예.
10대7 흔히 뭐 시간차 공격. 그렇죠. 예. 2점 슛 던집니다. 길었어요. 예. 상대에게 전달. 예. 석점 앞서는 에센트 기어 2점. 이번에도 대시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3분 50여초. 강민우 그대로 던지는데요. 이동민이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1분 정도 가량 약간은 초반과 같은 탐색전. 자, 페이크 동작 그렇죠. 이후에 득점까지. 지금 그 대시 팀은 그 SNT STO의 5번 선수의 공격 전혀 막지 8번이군요. 네, 김명석 선수요. 예, 전혀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뭐 드리블 위에 페이크 그리고 골밑슛을 하고 있는데 좀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김명석인데요. 예. 들어가지 않았고요. 엄정현의 리바운드. 예. 김명석 선수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뛰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이동윤이 쫓아가봤습니다만 예. 정찬엽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뛰어주는 데다가 어떤 그 완성도가 높거든요. 네. 그 공격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예. 네, 페이크 동작 이후에 그렇죠. 계속 득점까지. 지금 저게 이제 한 번 정도 속으면 수비를 안 따라갈 수도 있는데 네. 지치다 보니까 에휴 따라가자 뭐 이런 예, 심리를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자, SNT 예. 기어스는 타임아웃 동안에 작전 타임이라기보다는 네. 좀 쉬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게임이 좀 잘 풀리고 있거든요. SGS 네. 같은 경우에 반면에 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원하는 수비보다도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앞선 한 3분 동안 좋은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떤 그 어라운드 패턴이나 그 픽 패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공격이 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로 공격을 풀어주기보다는 어떤 패턴 오피스를 적용을 해서 예, 선수들이 좀, 예, 좀 정리되게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번에도 강민우의 2점. 타임아웃 이후에 그렇죠. 경기가 재개됐고요. 네. 11대7 넉점 차 네. 앞서 있는 SNT 기어. 어쨌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과정을 겪고 나가는 건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득점 성공. 네. 12대7. 아, 이제 수비에 계속 문제가 보이고 있죠. 본인이 직접 돌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NT 기어스의 또 다른 찬스. 골 밑에 끊어 블락 샷. 네. 정찬엽의 블락. 대시가 네.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강민의 페이크 동작 이후에 득점까지 그렇죠? 네. 13대 8 5점 차에서 네. 경기 템포가 갑자기 빨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시 팀도 지금 따라 붙어야 되고요. 네? 하기 때문에 경기 템포를 좀 끌어올려야 강민우의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슛이 안 들어가면 쉽지 않겠네요. 들어갔다면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아, 이 선수 김명석 선수가 이 몸동작 네. 하나하나가 정말 가벼워요. 네. 2분여 남은 상황. 그렇죠, 네. 자, 지금 의도적인 반칙까지 범해봤습니다만 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정찬엽의 득점. 네, 순간적으로 SK가 집중력이 잠깐 떨어졌었죠. 네, 넉점 네. 차. 그리고 그대로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SNT 기어스의 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골밑 돌파에 이은 득점까지. 패스가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블락샷. 그렇죠. 예, 저거는 예, 선수들이 뭐 골텐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비디오 판독이 없기 때문에 네.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예. 자, 지금 1분 30초를 남기고 양 팀 선수들이 뒤엉키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시팀에서 순간적으로 더블팀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더블팀에는 예, 확실히 명함이 존재합니다. 네. 예, 붙어주려면 방금처럼 확실히 붙어줬어야 되고요. 앞선 상황에서는 어설프게 더블팀을 했기 때문에 골밑에서 찬스 주고 말았거든요. 네. 네. 오, 지금은 네. 이동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많이 따른 2점 슛이었어요. 네. 그 앞선 상황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 용어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네. 15대고 그리고 네. 포효까지 보여주는 그렇죠. 이동윤 선수.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저런 슛이 뭐 들어가는 경우가. 예. 자, 이 슛으로 조금 시간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득점까지 네. 16대고. 네. 지금도 좋았죠. 예. 뭐 ST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예. 어떤 그 센스에 의한 패스워크 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이동윤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사실상 예 아까 예. 강민우. 네. 16대 12 넉점 차. 8m짜리 지금 2점 슛으로 승부의 9부 등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기어는 승부 59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죠. 이동윤이 바로 네. 던졌거든요. 네. 2공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예. 대단합니다. 김명석. 상당히 기본기가 좋죠. 예. 가벼워요. 깃털 같습니다. 페이크도 예. 좋고요. 드리블 능력도 좋고요.
지금은 이동윤 선수의 난 반칙 하겠어 라는 네, 듯한 몸짓을 보여줬습니다. 아 힘들다 좀 쉬어야겠다.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강민우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공격 리바운드 네. 정찬엽 다시 한번 강민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죠. 다시 강민우 3번 연속 네. 이번에도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STG의 선수들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이동현 선수는 많이 뛰어서도 힘들겠지만 네. 소리 질러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화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좀 캐릭터가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은. 예. 이동윤. 오, 예. 다시 한번 2점. 오, 예. 거의 뱉어냈습니다. 예, 시도는 좋았으나 예.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20여 초 남아있는 경기. 대시의 마지막 희망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느 쪽 볼일까요? 네, 대시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제 얼굴이 잠깐 나왔다가. 네. 네. 감사합니다. 17.2초 남았습니다. 네. 대시의 공격 5점 차 뒤져 있는 대시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심판과 좀 미스가 맞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정찬엽 사인 안 맞았죠. 강민호 다시 한번 정찬엽 네. 리턴 패스 이후에 네, 그렇죠. 완벽한 오픈 찬스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좀 너무 여유를 부렸죠. 그렇죠. 승부는 결정이 됐죠. 네. 네. 대시 뭐 공격을 적어도 3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동윤 선수는 공을 잡을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네, 그렇죠. 4초 네가 끝내라 3초 뭐. 네. 그리고 아예 밀어버립니다만 네, 저럴 필요는 없죠. 네. 네. 아, 푸싱 파울은 인정이 안되고 12초 네. 바이올레이션에 그냥 걸리고 말았습니다. 0.5초 남았습니다. 아니 뭐 시간도 끝났는데 뭐 네. 네. 강민우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양팀 선수가 화해를 하면서 네. SNT 기어스가 대시를 잡고 귀중한 1승을 그렇죠. 차지했습니다. 1번부 네. 첫 번째 경기 SNT 기어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DSB와 팀 우지원의 1번부 두 번째 경기로 네. 명경기가 되겠네요.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재밌는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안산 실내체육관입니다. 일반부 에너스킨의 이승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3라운드까지 치르는 8차 대회를 거쳐서 우승부를 가리게 된 일반부 경기입니다. 현재까지의 팀 성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 처음에는 너무 못해가지고 저희 5개. 근데 지금 이제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팀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지금 한 번씩은 다 만나봤잖아요. 네. 어떤 팀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NIS 제일 세긴 한데 저희도 이제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어느 팀도 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현재 순위가 공동 5위입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친다면 3위 2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은 저희 팀 주축인 형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한 팀 이제 네 명이서 진짜 이기려고 진짜 열정 하나로 지금 와가지고요. 네. 이제 3개월 동안 기간이 남았는데 이제 네. 없잖아요 기간이.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승리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네. 아 그러면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네. 아 네. 부끄러우신가요? 아 네. 아 사랑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아, 내일 봐. 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에너스킨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스킨의 이승배 선수 만나봤습니다. 가장 많이 포인트를 받게 되는 팀하고 그리고 마지막 9차 대회의 결선리그를 통해서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예, 그 대표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SNT 기어스는 지금 어떤 선수들의 하드웨어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3x3에서 원하던 3명 다 잘 던지고 잘 뛰고 예, 그런 선수들이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가정이라면 파울이 부르지 않았을 텐데 예, 이번에 급사가 좋았습니다. 네. 첫 번째 득점 상황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 득점 상황이죠. 네, 동점 네. 연합 리바운드 뺏어옵니다. 그대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 움직임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예, 공수가 바뀌는 상황에서 집중 안 해주면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외곽에 찬스가 났고요. 네. 잘 마무리 좀 해줬습니다. 네, 이제 SNT 기어스는 파울이 5개요. 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오, 깔끔하게 수습을 했습니다. 네. 6. 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분명히 앞선 상황에서 몇 번의 좀 패턴 플레이. 1분 정도가량 약간은 초반과 같은 탐색전. 자, 페이크 동작 그렇죠. 이후에 득점까지. 지금 그 등격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예. 페이크 동작 이후에 그렇죠. 계속 지금까지. 저게 이제 한 번 어쨌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네. 어떤 과정을 겪고 나가는 건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다른 찬스 골 밑에 끊어 블락샷. 네. 정찬엽의 블락 이은 득점까지. 패스가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 블락샷. 그렇죠. 네. 저거는 아마 되네요. 그렇죠. 바로 네. 던졌거든요. 네. 끝났는데 뭐. 네. 강민우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양팀 선수가 화해를 하면서 네. SNT 기어스가 대쉬를 잡고 귀중한 1승을 그렇죠. 차지했습니다. 네. 1번부 첫 번째 경기 SNT 기어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여기는 다시 안산체육관입니다.